안녕하세요, 부릅니다. 네, 오늘은 영광님께서 길렀던 그 참새 먹는 100만원짜리 골리앗 버드 히터 있잖아요. 그거를 제가 아는 친구한테 오늘 선물을 받았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도 싶고요, 간단한 세팅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 있는 개체인데요. 자, 잘 안 보이시나요? 와우, 이거 진짜 크거든요. 자, 이게 100만원짜리고요 이게 참새도 뭐 잡아먹을 수 있는 그 바로 그 타란툴라입니다. 골리앗 버드히터라는 타란툴라고요. 지금 닭간 2통에 넣어놨는데 굉장히 지금 웅크리고 있죠. 나중에 다리를 피면 굉장히 커집니다. 근데 우선은 집을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집어넣고 제가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사육 세팅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. 자, 우선 코코피트를 부어주고요. 그 다음으로는 바크를 섞어주고요. 자, 그리고 이 나머지 식물을 심어주면 됩니다. 저는 사육 환경을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게 꾸미거든요. 자, 그리고 이거는 물그릇. 짜잔, 이게 끝입니다. 되게 간단하죠, 여러분. 자, 그러면 골리앗을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친구를 넣어야 되는데요, 독세기는 엄청 강하기 때문에 절대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. 여러분들 그거를 항상 주의해 주셔야 돼요. 자, 한번 넣어볼게요. 자, 들어가라. 와, 와, 이거 봐봐. 저 보이세요? 이게 바로 영광님이 키우셨던 골리앗 버드히터입니다. 와, 볼수록 진짜 큰 것 같아요. 그냥 CR이 달라요. 다른 타란툴라도 솔직히 큰 편인데, 와, 이 친구는 그냥 느낌이 다른데요? 와, 역시 진짜 포스가 달라요. 그래서 이 골리앗 버드히터가 황소개구리도 한 방에 제 앞에서 먹는다고 합니다. 황소개구리도 엄청 크거든요. 근데 독도 세지만은 저 엉덩이에 있는 털에 쏘이면 물집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있어요. 후덜덜덜덜덜. 자, 해서 영상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칠게요.